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빌라로 영상에서 표시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구는 본호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상록중학교는 도보 8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문화고등학교는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게 있으며 상록고등학교도 도보 3분으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가깝게 있습니다. 이곳의 버스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답니다. 특히 이곳은 상록수역과 가까운 곳으로 모든 버스 노선이 새 정거장만 지나면 상록수역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최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층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위치가 꽤나 좋은 곳에 있는데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옵션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서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져 있으며 길쭉한 싱크대는 수납 공간도 많았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주방 옆으로는 폭이 널찍해서 좋았던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 폭이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보단 이렇게 넓은 폭의 발코니가 더욱 쓸모가 많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시원한 느낌의 도배지로 마감해 놓았네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집 내부 크기가 작지는 않았습니다. 안방 욕실도 구경해 보았습니다.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어 뽀송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을 듯했습니다. 엄청 널찍한 크기는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크기였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 만들어져 있으며 채광도 좋았습니다. 흠잡을 곳 없이 마감도 깔끔했답니다. 바로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요즘처럼 각종 옵션을 많이 넣고 비싸게 분양하는 빌라보다는 옵션은 없더라도 위치 좋고 저렴한 가격에 이런 빌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옵션이라고 하면 시스템 에어컨이나 안방 붙박이 장 정도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손해를 보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스타일의 집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호동에 위치한 저렴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